이 시간 김건우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로 교도 가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미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르시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무리가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또 빌립과 부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몽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점점,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니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살리는 참된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국 교회 속에서 가장 어려운 모임들이 있다면은 아마 남녀 전도회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전도회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전도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또 전도회 회원끼리 격려하고 중복기도로 힘을 보태주고 이것에 거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회들 보면 은 모두 어려워해요. 참석하는 그 자체도 많이 모여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모여도 모여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굳이 전도회를 모여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전도회는 무엇을 위한 모임이냐라는 부분들부터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죠. 전도회는 말 그대로 무엇을 위한 모임입니까? 예, 예 전도를 위한 모임이에요. 교회 본질인 전도와 성교를 위한 모임이 전도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구제하지 말고 뭔가 우리 침묵을 도모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전도의 성교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함께 인도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많이 모이든 많이 모이지 않든 또 우리 전도회는 인원이 많이 모여서 원내세가 잘 된다. 또 어떤 전도회는 잘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바로 전도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 교회가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성교를 위한 교회로, 또이 일을 넣고 우리 교육자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는 그 축복의 심부름을 하는 전도회로 방향과 목적을 잡는다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전도회 만큼은 여러분 정말로 이한 시대에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서 이 일에 신부름하는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일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인가를 체험하고 맛을 보면 모이지 말라 해도 모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모임은 우리가 하나 되자. 원내수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져야 되고 모여져야 되는데 그게 대한 이유와 방향이 분명하다면 은 하나님께서 모여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의 기간, 어, 정말로 참된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오늘 이후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대구 지역 집회 때 귀중한 메시지를 시대 전환쯤이라는 메시지로 귀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의 기간이 붙잡아야 될 귀중한 제목들이에요, 내용들이고요. 어, 정말 우리 전도의 기간이 인원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나를 살리는 전도의 망대,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전도의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망대라야만. 나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죠. 그 전도의 방향 맞춘다면 나를 살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전도의 방향 맞춘 나를 살리는 그 전도의 모임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보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주신 제목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전도망대 팀을 만들라 했어요. 우리 전도 애들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의 님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전도 망대의 팀을 만들면은 거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렸죠. 세 번째 주신 메시지가 2, 3, 7 나라 망대를 세우라 했어요. 어떤 면에서 전도회가 많이 모이든 많이 모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모여야 뭔가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망대를 만든 사람들 중직자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애급을 살렸고 그들이 왕정시대의 모든 허감의 역사들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였어요. 사실은. 우리는 뭔가 많이 모여야 힘이 되죠. 많이 모여야 헌금도 모이고요. 전도회 해비도 모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회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원래로 모이고 사실 모여서 작게라마 이렇게 헌금을 내잖아요. 전도회 헌금을 내는 그부분들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인도받아 왔느냐 하면 사실은 얼마를 사무실에 내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 개혁공보신문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했고 또 여러분 전도회비 가운데서 얼마를 사무실에 넣는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정말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구에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훈련 속에서 응답받도록 또 힘을 받도록 할 것인가 그것 또한 전도니까 뭔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워 가지고 훈련에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전도의 해비를 모아서 그분들을 훈련 받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훈련을 통해서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은 지역의 흑음의 세력을 꺾고 정말로 시대적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들로, 지역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될 것인가, 세워지게 될 것이니까 목사님들이 먼저 힘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이렇게 훈련비를 지원하면서 좀 인도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한편으로는 정말로 얼마 되지 않은 훈련비를 지원하는데 너무나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것조차도 살아가는 삶의 경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지원해도 사실 못 가시는 분은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런 교회 목회자들 자녀들을 정말로 학비를 지원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장학금을 1년에 두 차례 주면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키워왔어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 낸 전도비의 일부분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아마 우리 전도회가 거듭될수록 왜 교회 이 전도비를 내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경제 살림, 경제로 말면 아마 힘들어하는 목회자 자녀들을 돕는다면 그것 또한 전도죠. 또 목사님들이 그것을 통해 힘을 얻는다면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함께 보금 운동에 인도받는다면 그건 또한 전도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결국 목회자를 도왔고 그런 가운데 또 지금은 목회자 자녀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서 학비에 장학금을 통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에서 이번에 정말로 전도 애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들을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금요일 저녁에 대구 지역을 통해서 세 번의 강의를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이 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우리 전도회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부분의 성취를 맛보는 전도가돼야 되겠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먼저 주신 축복이 가장 기한 축복은 보자의 축복이에요. 왜그 보자의 축복을 주셨느냐? 나를 살리라 보자의 축복으로만 나가 살게 돼 있어. 다른 것으로 나를 살리면은 결국은 우리는 좋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나를 만들어 놨는데 좋다고 여긴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정순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그것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갖고 올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나를 세워나가는 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지만은 오직 한 가지.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으로만 나를 세워나가는 것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정말로 중요하게 하는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전도성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전도의 망대 성교의 망대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중심을 모은다면 전도회가 중심을 모은다면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돼요. 이 축복된 시작이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망대의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 회원들이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망대의 팀을 구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그 전도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 전도에 속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이 삼칠 나라 살리는 망대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의 회원들을 붙잡고 기도만 한다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에는 앞으로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그런 이야기 하기 없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을 돼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애굽 시대에 여섯 명이 결국은 모든 역사를 바꾸었어요. 애굽 시대 여섯 명. 또 성경에 보면은 사실 왕정 시대에 한나나 이세나 오바다. 이세 명이 이세명 가지고 결국 흑암을 다 바꾸어버렸다는 라 사실이 왜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망대를 이루는 사람이 팀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의 흑암의 역사들을 다 바꾸어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포로시대는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 그와 더불어 또 모르드게 에스더 바베르노 포로시대였죠. 이 다섯 명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귀중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 일에 쓰임받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 11장 19절에 너무나 안 좋은 환경입니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 가는 안디옥교회를 만들어내는 귀중한 축복을 이루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몇몇의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내가 전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내가 그한 사람을 내 전도에, 그한 사람의 축복을 주시게 나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하시고 여러분 전도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안 모인다고 해서 자꾸 남 핑계하지 말고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모이면은 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만 맛보면은 많은 다수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들을 여러분 제대로 붙잡은 기도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서 대표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보는 많은 전도회원들이 아,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도 한번 참여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모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의 전도에 정말로 재미있는, 이건 세상적인 재미라,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질을 보는 정모로 모일 때마다 힘이 나고 모 때마다 재미있고모 때마다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기중한 응답들이 망대의 축복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다수꾼의 응답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 대표적으로 망대와 파수꾼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70인 제자들입니다 우리 전도회 회원 한분한 한 분이 70인 제자로서 70군데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모이면 됩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70인 제자들 예수님께서도 12명과 70인 제자를 남겼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복음화했어 12명의 제자들은 교회 중심한 사역으로 모여진 제자들이고요 70인은 평신도로서 자기의 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게한 현장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70인이에요 어떤 면에 전도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70인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70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기 24장 1절도 보면은 신산 앞에 섰을 때에 70인 장로들이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해막이 움직여질 때에 그 중심에 70인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 중심으로 움직여졌잖아요. 그해막이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 속에는 누가 70인 장로들이 있었어요. 70인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의 종들과 버금가게. 주의 종들은 아니지만은 현장에서 자기 업을 가지고 전도 사역 속에 영향을 주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70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70 장로가 나오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70 제자가 나옵니다. 70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70 제자들이 결국 뭐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정에는 6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이 일곱 지사도70 제자들입니다. 70인이었어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 제사장 무리를 파고들게 되고 그리고 이 70인들이 결국은 안디옥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그전에는 보면 은 70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망대를 만들게 되고 에디오피아 레시를 만나서 망대를 만들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를 만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망대를 만들어가는 망대는 뭐냐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망대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게 망대입니다. 오늘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이들이 결국 제사장 무리를 파고들었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려내고 결국 안디오교를 통해서 망대부터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두의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를 만들어 가는데 먼저 어떤 망대를 만들어 가느냐? 나의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나의 망대를 만들어 가고 두 번째로 나의 망대를 만들게 되면 저절로 내가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망대 응답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엎어지면은 그 사람 눈에서 현장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의 회원들은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망대로 만들어가는 망대로 세워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망대로 만드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소로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나를 망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집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엄청난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시대를 정복하는 기중한 성령의 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말은 쉽게 말합니다 3구3의 기도를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망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뭐냐 393의 비밀들을 누리는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아니 3 9 3의기중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잘안될 겁니다. 아니 안 되게 돼 있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393의 기도의 비밀들이 내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내 안에 한계가 오게 돼 있어.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이전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내 속에서 튀어나와서 그게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393의 기도의 비밀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정의 11장 1절에 18절에 보면은 사실 사정의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고넬를 에게 세례 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 사건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참된 그리스도 아닌 율법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어떻게 할례자가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교의 기대를 안디옥 교회로 넘기시는 부분을 우리가 잘 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돼요. 393의 기도의 비밀들을 여러분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난다니까요. 내게 이미 먼저 들어와 있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재질되어 있는 부분들이 내 속에 튀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린돌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393의 기도의 비밀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393의 기도를 내 마음속에 여러분 받아들이고 또 전달하고,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게 나의 망대를 보자의 망대로 만들어가는, 무너지지 않는 보자의 망대로 만들어가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져야 된다는 라 것.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보자의 망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나의 망대를 보자의 망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길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망대를 보자의 망대로 만들어갈 때에. 그 나의 망대, 보자의 축복으로 모여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드디어 교회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자의 망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교회 망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뭔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교회 망대를 세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을 다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을 다내야 된다는 거.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가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김지연 양 앞에서 기도에 인도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포름이 되어지는 시간.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이 포름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하미, 무혐의하게 그만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예배 들 때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포름 되게 없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둬서 모든 내 인생에 답을 내게 없어서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 망대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교회 망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강단의 흐름을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잘하는 사람은... 흐름을 읽고 흐름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현장에 와서 이게 보면 돈의 흐름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게 투자하면 반드시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흐름이 보여지게 되어 있죠. 사람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냥 별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느 정도는 알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흐름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강단의 흐름을 놓친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여러분이 팀이 되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전도회가 팀이 되어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강단의 메시지를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모임에는 윤 목사님 메시지 가는데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부, 3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는 하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이런저런 들은 말들, 이런저런 잡다한 지식들 다 2부, 3부에 그게 본격적인 모임으로 다 쏟아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우리 교회 전도회가 그런 모임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이면은 강단의 흐름을 포름하고요 그것들도 힘을 얻고요. 강단의 흐름을 포름하게될 때, 실제로 내가 받은 말씀이 어떤 것이고, 당신이 받은 말씀이 어떤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포름이 되어지면은, 아,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흐름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분명한 것은 강단의 흐름을 붙잡지 않고서는 실제적인 교회 망대를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전도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일에 심부름하는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입니다. 또 이방인의 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로 주유와서밋과237선교에 심부름하는 그게 교회 안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 전도회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 일에 심부름한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인도받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전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교회 안의 시스템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또 된다면은 우리 전도에는 아이들의 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인도받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전도에는 정말 주의의 뜰에, 기도의 뜰에 함께 전도회가 인도받자. 우리 전도회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를 놓고 한 사람 중직자가 한나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한 중직자가 한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는 우리 전도회는 2, 37 나라를 놓고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그 일에 우리가 신부을 맞아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세 가지 뜰들이 만들어지는 이 일에 여러분 실제적인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망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 망대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현장에 흩어지게 되죠. 현장에 흩어지게 되면은 그 현장에 흩어지는 사람들 통해서 현장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망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흩어지면은 저절로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는 곳마다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왜냐? 보자가 움직이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수 망대가 세워집니다. 현장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또 나는 예배하는데 현장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제자 찾아내는 영적 안테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정말로 중요한 플랫폼과 파수망과 영직 안테나의 축복이 어디에서,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이 축복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을 가지고 현장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장에 가면 거의 사람들이 무너져요. 모든 사람들이 잘 하다가도 어디 가면 무너지느냐? 현장에 가면 무너져요. 거의 90% 이상이 현장에 가면 무너져요. 왜냐? 현장에는 만남이 있고 일들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들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놓치니까 그냥 단순히 만남이 되고 일이 되어지면서 지나 놓고 보면 후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모든 만남들 일들 만날 때될 때마다 기도 속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현장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만남과 일들 속에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되면은 적은 만남이든 큰일이든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기도 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만남과 일들 속에 기도 속에 진행되어야 된다. 그게 현장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는 사실. 특별히 그래서 6장 18절,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대사는 우리과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 우리의 모든 현장에 파수꾼들로 우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숨은 감춘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가게 될 때.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망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 속에서 만남이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만남의 축복, 이 일의 축복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잘못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들을 열어 가시는구나 보여집니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서 현장과 만남과 일들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뭐냐 축복된 응답들을 찾아내게 돼 있어. 그 축복된 응답이 누려져야 그게 바로 현장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산업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으로 세워지면서 현장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대구 지역을 놓고 주신 메시지. 이런 나름대로 다시 정리하세요 우리 전도회가 반드시 붙잡고 기도해야 될세 가지 제목들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전도회로서 세워나가야 될 만들어가야 될세 가지 망대 첫 번째 나의 망대 그리스도로 말면 보자의 망대로 나의 망대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 다른 것으로 만들어가면은 지금은 훌륭해 보이고 좋게 보이지만 나중에 그게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망대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간이 교회를 숨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당연하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회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 가지 망대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다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은혜로 살아가죠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해 은혜로 살아갑니다 좀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면 강단의 목회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지예요 그러나 세 가지 망대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만들어가게 될때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거로 은혜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게 되어 있고 허감의 역사들이 여러분 걸음 속에 저절로 꺾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허감의 역사들이 현장에서 꺾여지는 역사를 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모든 현장에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전도성교의 기조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망대를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 전도회가 인도받는 귀한 축복이 기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의 방향 맞춘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만을 위한 교회를 남겨는 이 일에 신부말할수 있는 전도자가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먼저 나의 망대를 만들어가고 교회의 망대를 만들어가며 현장의 망대의 주역들로 설수 있도록 우리 전두의 회원 한분한 한 분을 축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대구 전체를 놓고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전두의 망대를 보좌의 축복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정말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전도 망대를 만드는 팀을 구성하는 축복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축복된 증거의 영답을 가지고 이 삼칠나라 망대를 세워 나가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 의 회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이다 아멘. 지금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도을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특별히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